아,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거리 전체가 혼란에 빠졌었죠. 도시 교통이 멈추었고 경차도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음식 냄새, 수백 가지 음식 냄새들이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동시에 천 개의 배달 음식을 같은 주소로 시켰을 때 시작됐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우선 왜 그런 행동을 한 걸까요? 우리 모두 배가 고픈데 요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출장 요리사가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런 대접해야 할 손님이 수십 명인데 배달 음식 말고 무슨 도리가 있겠어요? 상상은 자유지만 그 운명적인 날의 진짜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같은 피자집에서 천 개의 피자를 주문하는 건 안 될 거예요. 재료의 양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천 개의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건요? 큰 도시에 사는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조심하세요. 그게 잘못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아주 잘못된 경우였죠. 돈을 많이 써야 할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배달료도요. 일부 식당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주문하면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배달료를 내야 하죠. 이 배달 대참사 작전엔 총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 거예요. 그런 돈을 기꺼이 쓰고자 한다면 10명으로 구성된 팀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당 100건씩 주문하는 거죠. 시간은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셋, 둘, 하나. 구매 확인. 다음날 아침 9시예요. 자명종 시계가 도시 곳곳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하루를 시작하도록 여러분을 깨웁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고 전기 스쿠터에 오릅니다. 배달 앱을 실행하여 배달 주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고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합니다. 당연하겠죠. 식당에 들어가서 포장된 음식을 가방에 넣고 첫 번째 주소로 향합니다. 여러분의 믿을 만한 스쿠터 덕분에 30분 안에 두 건을 배달할 수 있었어요. 앱은 오전 10시에 세 번째 배달에 대한 정보를 보냅니다. 이상한 예감이 이 일을 맞지 말라고 하는 듯하지만 배달 수락을 클릭하고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에선 배달할 세 병의 음료수를 주는데 여전히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어요. 누가 이런 걸 값을 두 배나 지불하면서 식당에서 주문하는 거지?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배달 주소는 북쪽으로 몇 블락만 가면 됩니다. 15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스쿠터에 속력을 내는 순간 다른 배달원 두 명이 재빨리 스쿠터를 지나쳐가는 바람에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눈 감고 운전하냐? 그들에게 한바탕 소리치고는 스쿠터를 몰고 다시 출발합니다. 몇 블록을 통과하자 도로 봉쇄 표지가 나타납니다. 우회하지 않으면 늦을 거예요. 돌아가기 위해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배달용 가방을 메고 골목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탄 사람들과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네요. 골목길을 빠져나와 배송 주소가 표시된 대로로 빠져나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서야 왜 길이 막혔는지 상황이 파악됩니다. 뭔가 이상해요. 배달 가방을 든 수백 명의 배달원들이 거리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자전거, 오토바이, 스쿠터, 배달 차량 때문에 도로에 교통체증이 생겼어요. 지나가는 배달원들이 여러분을 미칩니다. 구경꾼들은 핸드폰으로 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서로 부딪힐 뻔하고 스케이트보더들은 넘어집니다. 모두 짜증을 내고 있어요. 이 음식이 어디로 배달되는지 보기 위해 근처에 주차된 차 위로 올라갑니다. 길 끝에는 대형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여러 회사의 사무실이 있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같은 배달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마 그 회사 중 하나가 사장님 생일 파티로 음식을 잔뜩 주문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의 대규모 주문을 하거나 출장 연애 서비스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직감에 따르자면 만약 제 시간에 배달하거나 혹은 심지어 첫 번째로 배달을 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어쩌면 이건 일종의 테스트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상상력이 풍부해졌는지도 모르죠. 도로 공사 표지판과 골목길로 가기로 했던 일이 기억났어요. 그 장소로 돌아가서 열린 하수구를 찾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스쿠터를 접어들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고 이제 음식을 쉽게 배달할 수 있어요. 물론 더럽습니다. 발 옆으로 쥐가 지나가고요. 냄새도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스쿠터에 속력을 내는 동안 머리 위에선 다른 배달원들의 고함 소리, 자동차 경보 소음, 유리창 깨지는 소리까지 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화기에 있는 지도를 봅니다. 지도에 따르면 지금 건물 바로 아래에 있어요. 계단을 찾아 위로 올라가서 뚜껑을 엽니다.
주차장이네요. 몸을 단장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비원이 입구에서 막아섭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드디어 건물 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배달원입니다. 창밖을 내다봅니다. 천여 명의 배달원 물결이 건물로 다가오고 있네요. 만족스러운 미소를 얼굴에 띄고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앱을 확인하세요. 50층 사무실 5037호에 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다들 재빨리 내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아직도 하수 냄새가 나거든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마치 큰 상을 받게 된 우승자 같은 기분입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전 9시 56분. 엘리베이터가 50층에서 멈춥니다. 흥분과 호기심으로 무릎까지 떨려요. 양쪽으로 사무실이 늘어져 있는 아주 긴 복도가 나왔습니다. 5035호, 5036호, 마침내 5037호! 심호흡을 하고 노크를 합니다. 배달 왔어요? 하고 소리치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하얀 벽이 있는 널찍한 방입니다. 가구가 거의 없어요. 아주 미니멀리스트식이네요. 섬뜩할 정도로요. 커다란 전구가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햇볕이 파노라마 같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을 비추고 있고요. 창가로 다가가서 건물 안으로 배달원들이 꾸역꾸역 들어온 것을 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죠? 한 남자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여러분을 놀라게 합니다. 방 안에 있는 내부 벽 너머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오, 완전 난리예요. 하지만 제가 모두 따돌렸어요.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벽 쪽으로 다가갑니다. 음료수는 방 한가운데에 놓아주세요. 음료수 병들을 바닥에 놓고 몇 초간 기다리면서 이 이상한 남자의 모습을 엿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결제했어요. 팁도 포함했어요. 가셔도 돼요. 라는 대답에 여러분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상 같은 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헛수고였네요. 조금 화가 난 채 출구를 향합니다. 문손잡이를 막 돌리려고 하다가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배달 혼란을 일으켰죠?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요? 벽 뒤에 목소리가 말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저 실험이었어요. 뭘 알기 위해서요? 어떤 실험이요? 라고 다시 묻습니다. 한 장소로 천 가지 음식 배달을 시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거요. 방 중앙에 전구가 켜집니다. 벽에 커다란 로고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게 다예요. 남자는 무덤덤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무실을 나섭니다. 아, 배달의 어두운 면.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도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